그동안 러시아에서 벌어진 수상한 액션들은 추후 감행될 사건의 신호탄이 되곤 했습니다.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규모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가스관 정비를 핑계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더니 이를 발판 삼아 서방이 대러 제재를 철회할 때까지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죠. 그런데 최근 또다시 러시아에서 깨름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가 요오드를 대량 구매하기로 긴급 결정한 건데요. 요오드 성분 약품은 핵사고나 핵전쟁 시 치명적인 방사선 피폭에 대비하는 필수 의약품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버튼을 언제라도 누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독립 미디어인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오드 입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요오드를 500만 루블에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에 의하면 2020년 12월 말에서 2021년 3월 초에도 같은 금액으로 요오드 구매 입찰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정부기관이 매년 요오드를 구매해온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이번 입찰은 긴급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핵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1일 러시아 동원령을 발표한 이후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공갈 협박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서방 국가들을 위협했죠. 아울러 러시아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비롯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서 러시아로의 공식 합병을 위한 대대적인 주민 투표를 마쳤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가짜 투표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만약 이번 주민 투표로 우크라이나 영토가 러시아에 영입될 경우 러시아에서는 핵대행을 정당화할 나름의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합병 후 우크라이나 군도 영토 탈환을 위해 군사작전을 펼칠 텐데 러시아는 이를 러시아 침공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이죠. 한편 러시아 측은 러시아 군사 원칙상 대량 살상 위협에 대응하거나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에만 핵대행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러시아가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급격한 법적 의미를 가질 것이며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를 사용할 시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동맹국들과 함께 결정적인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크렘린궁에 경고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